우리가 애니타임 로딩이라는 컨셉을 개발했는데 애니타임 로딩이라는 것은 이미디얼 로딩, 얼리 로딩, 컨벤셔널 로딩 이 세 개를 다 합친 걸 말합니다. 언제든지 로딩을 하자는 거고 좀 더 가까이 가자면 얼리 로딩 쪽에 가깝죠. 좀 더 한 달 이내에 뭐 2주, 3주, 4주에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로딩을 하기 어려운 시기 1주에서 2개월 사이에 우리는 로딩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니타임 로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네오바이오텍 임플란트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스테빌리티 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발생하는지에 관련된 것은 바이올로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본에 트라우마를 주면 본이 녹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본이 없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약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이런 컨셉을 만든 게 뭐냐면 No Stability Dip이라는 컨셉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늘 다시 한번 컨펌을 해보겠습니다. 자, Stability Dip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Primary Stability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떨어뜨리지 말자라는 것이 닥터 허스 띠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의 리접션이 만약에 없다면 임플란트 주변에 스테빌리티 딥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신고 나서 주변의 본이 녹지만 않으면 스테빌리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띠오리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저런 딥이 없다면 애니타임 로딩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본 리접션을 미니마이즈 할 거냐는 것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No trauma. 트라우마를 주지 말자는 것이고 히팅을 주지 말고 프레셔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즉 피지오로직 프레셔 이게 정답인데요.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 애니타임 로딩을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주지 마라. 그 다음에 피지오로직 프레셔를 줘라. 또 하나, maximum bone implant contact을 해라. 특히 크리스탈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코리컬 본을 우리가 태핑하는 이유가 바로 maximum bone contact을 갖기 위한 거고 physiologic pressure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너스를 줄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탭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40N을 얻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은 이제 애니타임 로딩을 꿈꾸는 것인데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스테빌리티 딥을 잽니다. 스테빌리티를 잽니다. 자 서저리 때 2주 때 4주 때 그래서 보시면 이 딥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5, 89, 90 쭉 그래서 이런 경우면 우리가 언제든지 로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70이 넘으면 뭐 로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4-week 로딩을 주장하는 겁니다. 4-week은 뭐냐? 자, 2주마다 한번 스테빌리티 체크해라. 딥이 없어? 2주째 임프레션 체득하고 4주째 보철 올려라. 딥이 없으면 이게 바로 4주 로딩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 경우에 6년이 지났을 때 4주 로딩한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성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플레이스먼트와 로딩 프로토콜을 따른다면 임상적으로 어떨까? 딥이 없느냐?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probably yes입니다. 예, 많은 증거들이 딥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임상에서 지금 총 145개의 임플란트를 조사해 봤는데 1주, 2주, 3주 쭉 재봤더니 딥이 없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증거가 조미 2013년도에 네오바이오텍 임플란트 290개를 식립하고 2년 동안 지켜본 논문이 아마 그거를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1주, 2주 로딩 1주, 2주 로딩, 그 다음에 2주, 4주, 4주, 6주, 6주, 8주에 로딩한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딩 타임에 상관없이 석세스 레이트는 똑같다.
이것이 바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애니타임 로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딩을 쭉 했을 때 성공률이 97%로 나왔고요. 로딩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얼리 로딩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막실라에서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좋은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CMI 컨셉 그 중에서도 클래스 2 CMI 픽세이션 사이너스의 인페리어 코르티컬 월의 고정을 얻어가지고 하자. 이 바이오 메카닉스로 보더라도 이 약한 분의 레트럴 플러스 가졌을 때 이 인페리어 코르티컬 월의 고정 얻는 이 부분은 아주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제가 맨날 보여주는 이거는 여러분 지겹게 본 그 증례인데요. 7mm밖에 되지 않는 곳에 본 그라프트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런 SCA 키트를 이용해서 에이펙스의 고정을 얻고 짧은 임플란트를 35에서 40N을 얻어서 2007년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바로 2주 후에 파이널 부첨으로 로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건 뭘 제가 굉장히 미쳤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크레이지하게 제가 이런 얼리 로딩이나 이미디얼 로딩을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이걸 했으니까요. 자, 2주 후에 파이널입니다. 자, 9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아주 멀쩡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가 이미디얼 로딩이나 얼리 로딩이나 했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이너스 쪽에서는 크레스트 CMI 픽세이션 컨셉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논문이 변변찮게 뭐 많은 게 없는데 그 중에 괜찮은 논문이 두 개 있으니까 그 중에 아까 하나 보여드렸고 이 논문이 진짜 랜덤마이즈드 컨트롤 클리니컬 트라이얼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저희의 비교 대상은 스트라만입니다. 스트라만 임플란트와 네오 임플란트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이너스 쪽에서 아주 성공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연 스트라만의 SL 액티브가 사이너스 쪽에서 한 달 만에 로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을 저는 스트라만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임플란트와 비교를 하려고 했고 서울대에서 그 논문이 바로 출시가 됐는데요. 사이너스에 두 개를 심어가지고 4주 로딩하는 겁니다. 4주 로딩이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뭐 2013년도에 나온 COIL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2016년이죠. 작년에. 그래서 이미 아실 건데 자 보온 덴시티가 약한 곳에 임플란트 심으려면 저렇게 CMI, IS 액티브처럼 딜링을 적게 하고 컴팩션 안에서 심는 것, 그 다음에 인페리어 코르티컬 월에 고정 얻는 것 이게 중요한데 스트라만의 임플란트는 스트레이트 바디에다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컴팩션 테크닉을 써가지고 레테랄로 벌린 다음에 사이너스 월을 뚫고 들어가서 간신히 심습니다. 고정력이 30이 나오지 않으면 드랍시킵니다. 그래서 30이 넘는 임플란트만 4주 로딩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리고 한 달 후에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여드렸다시피 3주째 임프레션 체득하고 4주째 템포라리 로딩을 실시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파이널로 바꿨을 때 CMI IS2 액티브가 초기에는 스테빌리티 DB 두 개 다 없습니다. 없고 비슷한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성공률은 100%였고요. 둘 다. 보너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네오바이오텍 CMI가 조금 적게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0.67이고 0.98이죠.
이거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산악구치소에서도 뭔가 애니타임 로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저희가 GAO에서 본 거는 사이너스 에어리어에서 애니타임 로딩의 성공률도 98.8%입니다. 이게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뭐 점점 올라갑니다. 저도 이상하죠. 점점 뭐 기다렸다 하는 것보다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상해서 컨벤셔널 로딩과 전체를 비교한 겁니다. 컨벤셔널 로딩과 애니타임 로딩이 거의 반반입니다. 2674개 중에서 컨벤셔널 1271개, 애니타임 1403개, 거의 반반씩 로딩을 했는데 성공률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 수치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애니타임 로딩이 더 높이 보입니다. 뭐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이드라인은 딥은 우리가 엘리미네이션 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딥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CMI 픽세이션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고 트라우마를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맥시멈 본 임플란트 컨택, 피지오로지컬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이성복 교수님 말씀하신 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오클루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센트전 되지 않은 것에 로딩을 하는데 오클루전을 엉망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다 실패죠. 이런 것만 지킨다면 저는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